안녕하십니까. 소참범은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영가 중도가에 영가 스님의 중도가에 제욕 행선은 지견력이다. 화중생년 종불계라 그랬습니다. 제욕 행선 지견력이니 화중생년 종불계라. 화중생년이란 말 한마디에 전하려고 이끌어온 증도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제 욕계의 세상이다, 욕심의 세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삼계를 말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말하죠. 욕심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욕심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선정을 행한다. 선정을 행한다. 그것은 지혜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세상에 처해 있어서 세상 상황대로 그냥 따라가면은 뭐 사람으로서의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중생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중생년.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참 근사한 말이죠.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제욕 행선이란 말도 역시 이제 같은 뜻이고 화중생년도 같은 뜻입니다. 불꽃에서 연꽃이 핀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되는 말 같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삼계 화택이라 그렇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고통의 세상이라고 그렇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불에 타 죽어서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연꽃을 피울 줄 알아야 된다. 그 불타오르는 환경과 불타오르는 상황을 극복하고 그것을 결국은 이겨내고 연꽃 같은 아름다운 그런 보살의 삶을 펼쳐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연꽃은 마침내 무너지지 않는다. 종불계라 마침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우리가 병 타령만 하고 몸져 누워 있기만 하고 몸이 하던 대로 하면은 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핑계댈 거리는 큰 병이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핑계댈 거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부정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전부 핑계댈 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생각 돌이켜서 지혜의 생각을 돌이켜서 병중 득도라. 병을 앓으면서도 거기서 도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병중 득도. 화중생년. 제욕 행선.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병중에서 득도라. 제가 우리 수행자들에게 자주 이제 이야기 되는 것도 역시 기한 발도심이라. 기한의 발도심이라. 줄이고 추워야 춥고 배고파야 도를 닦을 마음이 난다. 춥고 배고프다면 그저 입을 것 찾고 먹을 것 찾고 그리고 이제 등 뜨시고 배부르면은 그만 할일다 했다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건 뭐 이야기 할게 없죠. 차 한해 부재입니다. 이 한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두질 않습니다. 거기서 도 닦을 마음을 내에서 보다 더한 차원 다른 어떤 삶을 살줄 알아야 그게 이제 좀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이고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의미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냥 상황에만 이끌리고 상황 따라서만
살다가 그만둔다면은 그 어찌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으며 불법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기한에 발도심하고 병 중에 득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병을 알아면서 거기서 자기의 참 바람직한 삶의 길을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거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힘닿는 데까지 보살행을 열심히 펼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아주 힘든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그 사람들이 병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늘이 사바세계에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병을 앓으면서 거기서 깨달을 거 깨달아야 되고요. 국가도 국민도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깨달을 것 깨달아서 다시는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범한 그런 그 실수들 그런 일들을 더 이상 이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져야 할줄 압니다. 재욕행선 할줄 알아야 되고요. 화중생년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병중득도 병을 앓는 가운데서 도를 터득해야 되고 기한에 발돋움해야 되고 춥고 배고플 때 도 닦을 마음을 내서 도를 좀 닦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불하십시오.